아니 뭘 배운 게 있어야지 시험을 보지. 아 공부 잘하는 애 잘 네 편 만들어갖고 도와달라고 해봐. 맞다. 내가 1등이야. 아유 진짜? 우리 과에서만 그러냐. 너 같은 인기 탤런트가 이런 거 직접 따주다니. 어찌됐든 시원해서 오빠 한 번만 해주라. 야, 야, 쟤 맞지? 응? 어디? 어? 저 누군데? 아, 저 우리과 1학년 박가연이라고요. 저 신인 탤런트 중에 꽤 나가요, 제가. 아, 근데 학교에 잘 안 나와서 잘 모르실 거예요. 연예인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난리니? 아유, 참. 어머, 온다 오빠, 나 온다 오빠.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참 좋다. 야, 저 킹카 브라더스의 박광현 아니야? 맞다.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멋있다. 야, 야, 야. 너 한눈 팔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수업 받아. 너 이번 시험까지 그거 빵꾸면 학사 경고야. 학사 경고 알았어? 바쁘니까 못 온 거 아니에요. 아, 너보다 더 바쁜 거 김유선하고 H.O.T.도 학교 잘 나가고 시험만 잘 보더라. 그나저나, 아니 뭘 배운 게 있어야지 시험을 보지. 너 그 특기 있잖아. 여자 꼬시는 거. 아 공부 잘하는 애 잘 네 편 만들어갖고 아 좀 도와달라고 해봐. 맞다.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. 아유 고마워. 내가 이따 밥 살게. 야 곧 방학할 건데 너 방학 때 뭐 할 거야? 나는 뭐 아직 별다른 큰 계획이 없어. 난 이번 여름방학 때 모델학원 다닐 거야. 40명 뽑는다 그래서 원선했는데 내가 제일 키 크더라. 이번은 될 것 같아. 그래? 하긴 키 큰 걸로는 널 따는 자가 없지. 우리 과 통틀어서 네가 제일 크지? 응, 내가 1등이야. 아유, 좋겠다. 우리 과에서만 그러냐. 저도 네가 1등이다, 1등. 오빠, 나랑 이 대사 좀 같이 맞춰줄래? 진경아, 오빠 진짜 마음 같아서 너랑 대사 맞춰주고 싶거든? 근데 오빠 배역이 벙어리 3년이잖아. 오빠! 오빠 어디 가? 저기요, 내가 도와줘도 될까요? 아, 피가 없... 없지 않아요. 그렇다면 영광이죠. 고마워. 잠깐. 자. 너 같은 인기 탤런트가 이런 거 직접 따주다니 정말 고맙다. 나도 실은 모델 하고 싶어서 이번 방학 때부터 모델 학원 다닐 생각이야. 야, 학원은 무슨 학원이야. 너 정도면은 뭐 지금 바로 무대에 나가도 뭐 손색이 없겠는데. 야, 내가 우리 매니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언제 한번 저녁 한번 같이 먹자. 응? 정말? 정말 고맙다. 아이고. 1등이라니까 참는다. 고마워. 어, 잠깐. 밤에는 모기가 많아서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텐데요. 아니요, 아니요. 밖에 시원하고 좋은데 밖에 앉아있죠. 그러시더니. 나 때문에 다른 스케줄 있는데 못 간 거 아니야? 아니야. 혹시 다른 스케줄이 있더라도 빼야지. 이야, 여기 참 시원하고 좋다. 그러게, 엄청 시원하다. 넌 여기 자주 오니? 아니야, 자주 안 오는데 어찌됐든 시원해서 좋다. 아저씨! 내 모기약 좀 주세요. 야, 넌 내일 수염이라는 애가 신내가 허구한다고 강현이랑 같이 놀아도 되는 거야? 아, 그거 걱정하지 말래니까 강현이가 시험 끝나면 자기네 기획사 사장님한테 나 소개시켜준다고 그랬어. 야, 그럼 나도 어떻게 할까? 천하의 홍진경이 그럼 내가 스타 됐다고 언니도 외면할 줄 알아? 응? 날 몰라? 너 이번에 학사 경고 받으면 아버지가 방송을 똥 접으라고 했지? 근데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되는 거냐? 아하, 걱정하지 마. 응? 내가 누구야? 내가 그럴 줄 알고 우리 과에서 1등하는 여자를 꼬셔놨다는 거 아니냐? 다 믿는 데가 있다니까. 믿는 데가 있다니까.
진경아, 어저께 공부 많이 했어? 공부는 뭘? 진경아, 나 학교 그만둬야 될 것 같아. 아니, 왜? 사실 너 알잖아, 나 연예인인 거. 바빠갖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, 나 저번 학기도 빵꾸 맞았는데 이번 학기까지 빵꾸 맞으면 학사경고거든. 에휴, 연예인이 뭐 하는 건지. 야, 나 너랑 계속 학교 같이 다니고 싶어.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? 뭔데? 그러니까 네 답안지랑 내 답안지랑 바꿨으면 안 될까? 아니, 살짝 이름만 바꿨으면 되잖아. 그건 안 돼. 나도 공부 못... 알아. 알아. 쉽지 않다는 거. 하지만 넌 나랑 학교 다니기 싫어? 좋아. 그건 어렵지 않아. 그렇지만 너 후회할걸? 후회는 무슨... 너만 믿을게. 그래. 그러면 뽀뽀 한 번만 해주라. 광현아, 우리 오늘은 어디 놀러 갈까? 진경아, 내가 말이다, 오늘 좀 스케줄이 바빠요. 그래서 시간이 좀 안 날 것 같아. 미안해. 광현씨! 어? 어? 이분이구나? 우리 광현씨 대신 시험 잘 봐줘서 고마워요. 어, 진경아, 나한테 정말 미안하다. 어쨌든 시험지 바꿔줘서 정말 고마워. 응? 그럼! 너 날 지금 이용한 거야? 미안. 진경아, 날 용서해 줄 수 있지? 그럼 영원히 안녕. 우리 조만간 곧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을 거야. 아니 무슨 그런 심한 말을. 그럼 안녕. 야!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! 어? 난 지야. 어, 승기 오빠. 오빠 F야. 아니, 이래가지고 졸업을 언제 하려고 그래, 어? 네가 내 마음 알기나 해? 야, 놀러 와봐. 야, 너 알고 봤더니 우리가 꼴찌라며. 그래서 내가 답안지 바꿀 때 후회할 거라고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. 왜 그래, 무슨 일 있어? 반지만 안 바꿨어도 딘데. 또 아프야. 아. 야, 너 완전히 날 깜쪽같이 속였어. 깜쪽같이 속은 게 누군데? 난 너 때문에 모델 학원도 포기했어. 야, 난 너 때문에 방송 활동도 못하게 생겼어 지금. 그거 쌤통이다. 빨리 가.